바로 정준영 씨와 그의 절친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회사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연예계 마당발로 알려졌던 그 정준영 씨 정말 황금 인맥이었거든요. 연예계. 네. SNS에 예전에 막 수많은 연예인들이 다 팔로우를 맺었는데 지금은 언팔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준영 씨의 그 단톡방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됐죠. 네. 정준영 씨는 평소 연예계 절친으로 네티즌들이 최근에 F4라고 부르는 승리, 최종훈 그리고 용준영, 이종현 씨를 뽑으면서 이제 우정을 가시했는데요. 이제는 단톡방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회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이제 광수대에 출석한 모습을 보면서 뭐 많은 분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대신 친구 따라 경찰서를 갔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씁쓸하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수고하셨습니까? 설명해주다가 왜 수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인맥에 나쁜 예 스타가 있을까요? 아마도 뭐 다들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까요? 바로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같은 멤버인 탑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이상해 보여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최근에 승리 씨 그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승리 씨가 내가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어울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아니 누가 할 말을 서로 할 말을 본인의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지금 남 탓을 하는 건가 약간 진짜 조금 황당했거든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가수 승리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적 있습니까?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스윗하게 제 생일이고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오늘 버닝썬 파티는 프라이빗 파티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린 사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승리가 돋보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약간 그렇게 됐어요. 턱턱 터진다. 이렇게 이제 인맥으로 흥했던 이들인데 인맥과 함께 또 폭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 친분이 있던 스타들도 손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절한 스타들은 누가 있나요? 일단 그 M본부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정준영 씨가 황금폰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함께 출연했던 사람이 바로 가수 지코 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코가 우리 집에 와서 황금폰을 찾더니 자기 것처럼 정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코 또한 정준영 휴대폰에 담긴 뭐 여러 가지 몰카를 본 것이 아니냐, 뭐 포켓몬 도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근데 이게 논란이 된 게 지코 씨는 SNS에요. 당시 해당 휴대폰을 본 건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뿐이다. 그리고 정준영과는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도 오래됐다라고 해서 발빠르게 해명을 하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네, 그 정준영 씨와의 친분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한때 절친이라고 불렸던 바로 최태준 씨와 에디킴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다른 분들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은 건가요? 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누리꾼들이 악플을 좀 달고 있어요. 뭐 너도 본 거 맞지? 절친이지 않니? 실망이다라는 글을 달고 있는데 이걸 섣부르게 추측으로 2차 피해를 만드는 건 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요. 예. 뿐만 아니라 그 문채원 씨가요. 정준영 씨의 SNS에 있는 다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게 이렇게 포착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 좋아요 눌렀던 거는 그것까지 뭐 문제되지 않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고서 있고서? 갑자기 좋아요가 막 눌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웬 좋아요지? 했는데 이제 그 소속사에서 나서서 해킹당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예. 문제네요. 정준영 씨가 평소에 친분 있던 스타들도 많고 인맥이 워낙 넓었어서 이런 언팔 사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정준영 씨와 친분이 있는 스타들의 움직임이 보통 지금까지 몇 명 정도인가요? 일단 이들 외에도 정준영 씨를 언팔하거나 그와 함께 찍은 혹은 그가 있는 이런 동영상 등을 삭제한 연예인들이 대략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많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녹화하는 이날 계속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발 언팔하라라고 이제 막 제 팬들이 거꾸로 막 요청을 하셔서 언팔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연예인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최종훈 씨와 손절한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그룹의 이용기 씨인데요. FT 아일랜드의 한 일본 팬이 이용기 씨 SNS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부탁이야, 최종훈 손 놓지 마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또 댓글에 이용기 씨가 포기야 라고 남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착착한 심정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용기 씨가 뭐 조언도 했고 충고도 했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풍문단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맥에 대해서 또? 인맥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맥은 사실 굉장히 긍정의 인맥들도 있죠. 그 인맥에 포함됨으로 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서로 좋아지는 이런 인맥도 있는 것 같고 뭐 이 경우는 거의 뭐 파멸의
그렇죠. 인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준영 씨나 또 승리 씨 요 그룹들은 지금 뭐 사실 인맥 중에 한때는 가장 빛나던 인맥이었는데 그 인맥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인맥들인 거죠. 이번 정준영 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악 감별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성견지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스타가 한 분 있어요. 네, 바로 광희 씨인데요. 얼마 전에 전역했잖아요. 정준영 씨랑 이후에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정준영 씨가 광희는 같이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 프로그램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만 집중한다. 연락해서 놀자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좀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광희가 약간 좀 숙맥 같고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그 정준영 씨가 내민 손을 광희 씨가 잡았더라면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있을 당시인데 나가서 술 먹고 잘못하면 이제 프로그램한테 이제 좀 피해가 갈까 봐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그때는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넘겼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광희가 뭔가를 알고 그런 게 아니냐 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신기하네. 네, 광희 씨는 뭐 저희 결혼식 글로리도 샀고 저랑 친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끼리끼리 가 어울린다는 네. 얘기죠. 예. 광희 씨가요, 대마초 흡연으로 무리를 일으킨 탑 씨를 보고요. 이 형 눈이 이상해!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능에서 이제 다 재밌자고 네. 한 물론 얘기인데. 했는데 이게 뭔가 그거 있잖아요. 맞아떨어질 때 네. 상황이 사람들이 폭포름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광희 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하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사람 볼 줄 아는 광희 씨는 평소에 어떤 분들하고 친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광희 씨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그 연예인들은 일명 광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광라인. 뭐 임시완 씨나 태견 씨 그리고 태양 씨도 있어요. 특히 태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빅뱅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어떤 네.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은 클린 멤버라는 점이 그렇죠.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분들이 다 평소에 약간 바른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광희 씨의 인맥 클래스가 굉장히 좀 청정하다. 그럼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저는 항상 놀라는 게 광희 씨가 사석이나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순한 말이 있잖아요. 순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떠올 때마다 와, 쟤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오히려 평상시 모습이 되게 차분해요. 일 외에는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